우와. 미리 갖다 놓고 먹으면 돼. 접시네요, 얘가. 응, 먹여줄까? 아니야. 자. 오늘은 연잎밥을 하나 짜볼게요. 찍게요. 전자레인지도 하면 안 되나요? 전자레인지 해도 되는데, 전자레인지 하면 밥이 빨리 딱딱해져. 그래서 우리는 안 급하면 여기 천천히 찌고, 급하면 전자레인지 한 1분 정도 돌려가지고 여기에다 쪄요. 그럼 좀 빨리 쪄지는 것 같아요. 이건 유황인데, 우리 사는 콩나물하고. 이렇게 굵은 거 이런 거는 못 쓰는 콩나물이야. 이거는 아닌데. 통통한 게더 맛없는 거예요, 선생님? 통통한데 이게 순물이야, 물. 고소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들기름. 거꾸로네, 들기름. 콩나물이 좀 많아서 들기름을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고추를 쫑쫑 안 썰고 듬성듬성 썰 거예요. 고춧가루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보이게. 한 4등분만 했을 거예요. 콩나물 냄새가 살 나잖아. 이렇게 네. 한번 뒤집어 줘야 돼. 이게 이제 조금 양이 많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여기에 물을 안 부었거든. 물을 조금밖에 안 했기 때문에 혹시 탈까 싶어서 이렇게 하면 골고루 익기도 하고. 김을 확 이렇게 올려버려야 돼. 왜냐하면 이 고춧가루를 이 생고추를 넣어서 무칠 거라서. 그리고 이거는 많이 먹으려고. 간도 안 세게, 약하게. 김을 이렇게 해서 자주 잡아도 너무 자주 뒤적거리면 콩나물 대가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예, 이런 찬 행주 같은 거 하나 깔아놓든지, 안 그러면 물에 담그든지, 뜨거울 때 말고 식을 때 고추를 넣어서 이렇게 비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고추가 생거라서 다 익어버려가지고 아, 물컹거릴 수 있으니까 맛이 없어요. 고추의 맛을 5분의 1거는 콩나물도 중요하지만 고추가 더 중요해요. 콩나물도 중요한데 오늘은 이 고추를 또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자, 깨소금. 깨소금. 이렇게 해서 잘 섞으세요. 색깔 너무 예뻐요, 지금. 빨강, 파랑, 노랑을 잘.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응.
그래서 일부러 이 고추를 크게 쓴 거예요. 쫑쫑, 쫑쫑 안 썰고. 이게 이제 연잎밥이 잘 쪄진 것 같아요. 한번 이거 드러낼 때 조심하세요. 뜨거우니까. 지금 뜨겁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와. 연잎 엄청 크네요? 그럼, 이거 하나가 다가 아니고, 우와. 좀 자른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네. 우리가 밥을 매일 한 상차례가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콩나물 하나도 이렇게 먹으면 충분히 훌륭해요. 너무 예쁘다. 그지? 네. 집집마다 냉동실에 보면 이런 거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찬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 끼 먹어야지. 맨날 잘 먹으면. 고지혈증 뭐 이런 거 엄청 걸린데 그냥 이렇게 한 끼 정도는 이렇게 먹어도 좋아요. 연향이 엄청 좋지. 응. 네. 그래서 연밥을 먹잖아요. 이렇게 갖다 놓고 먹으면 접시네요 이제. 얘가. 응, 먹여줄까? 아니요. 자. 스님 찰밥이네요. 네, 찹쌀. 콩나물 아삭아삭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다. 먹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네. 연잎밥 이런 거 먹을 때 장아찌만 주로 먹으려 하거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뭐든지 맛있게 해서 먹으면 되잖아. 스님 콩나물이 샐러드 같아요. 소금간만 딱 깔끔해서. 그렇게 이렇게 먹어보는 방법도 있어야지. 맨날 어떻게 똑같이 살아, 재미없게. 연밥도 엄청 깔끔하고, 콩나물도 깔끔해서. 지금 여름에. 배우네요. 이렇게 선생님. 하면 밥 하는 사람 또 짜증이 안 나고. 주부들 밥 하는 거 짜증내잖아요, 솔직히. 너무 근데, 더워요. 먹는 사람도 요즘 이렇게 식구 수대로 접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콩나물 한 영재기 묻혀놓고, 가운데 놓고. 큰 접시에 이렇게 각자 덮 이렇게 이러면 접시도 씻을 것도 없어. 나중에 연잎 이렇게 사서 버리면 되니까. 스님 콩나물에 고추 두 가지 색깔 넣으니까 너무 고와요. 네, 콩나물인데 콩나물 아닌 듯이 약간 품격을 올렸습니다. 이런 밥을 먹을 때는 네. 일반적으로 콩나물 무칠 때 마늘을 넣죠. 네. 이렇게 찌어서 네. 이렇게 먹으면 제맛이 안 나. 이 밥이 맑은 밥이잖아. 그리고 반찬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딱 요거 하나기 때문에 콩나물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할 때 마늘 파 안 넣어도 돼. 이 고추만 넣어도 돼. 도시락으로 싸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락은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 밥이 식겠지. 이렇게 하면 항상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런 거 할 때 좀 근사한 접시를 써야 돼. 스님 고추 씹히는 맛도 엄청 개운해요.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고추가 크니까 예쁘기도 하고 맛도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데요? 고추 씹히는 맛도 괜찮고 콩나물은 콩나물대로 또 괜찮고 그럴 거예요. 막 이런 거 하면서 굳이 무슨 국물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거 귀찮잖아요. 물 마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물 마셔도 뭐 목 메이지는 않아요.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아이고 이 우중이 맛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해요. 도끼. 그저 한 끼 이렇게 해요. 아주 조용하게 넘어가는 한 끼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